네, 소리가 갑자기 커졌죠. 자, 오늘 거시경제 진단, 매크로 진단인데요. 요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의 그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고,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미국 증시, 뭐 미국 금리의 영향을 당연히 직간접적으로는 받죠. 하지만 국내 상황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조금 명확한 기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힌트가 어제도 등장했는데, 자, 일단은 뭐, 우리하고 미국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미국은 이벤트들이 있죠. 내일 내 이제 미국 10월 10일 날 고용지표 나오고, 그 다음에 14일 CPI, 여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CPI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주택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다 그래요. 개인 소비 지출인 PCE하고는 좀 다르게 집값, 우리도 집값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시차, 앞서도 이제 여러 전문가들하고 얘기했지만 시간의 격차 때문에 지금 더디 반영되고 있는 것이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좀 반영이 될까. 미국도 집값이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강하게 내려오진 않았는데 우리는 되게 빨리 내려왔죠. 우리 주택가격은 고점 대비해서 현재 15개월 동안 약 19.5% 정도 하락했다고 해요. 미국은 6개월 동안 4.5%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요 타임 렉이 좀 있어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까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조금 주머니에 사정이 있고 고용도 좀 그렇고 그래서 소비 여력도 있고 그래서 지표들이 좋은데 우리는 빠르게 떨어졌어요. 빠르게. 어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 오늘 아마 보도자료들이 많이 뿌려진 것 같은데 발간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수출 위축과 내수 둔화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수위 조절을 좀 올렸는데 KDI 경기 진단은 지난달에 둔화에서 이번에는 부진, 내수 회복세는 회복세 약화에서 둔화. 이게 수위가 좀 올라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는 금리 올리기 어렵다. 미국하고 금리 올린다고 우리가 같이 올릴 거냐? 그러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어느 순간이지만 하반기 정도 빠르면은 3분기까지도 저는 봅니다만 금리 인하 프라이싱이 시장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금리 인하 프라이싱이라는 건 뭐냐면은 또 자본의 이 윤활 주식시장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비비 돌려갖고 해드리는 건데 순간적으로 조금 출렁거림에 너무 당황스럽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중심을 좀 잘 잡으십사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저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뭐 저의 얘기입니다. 그냥 참고하시는 정도만. 자, 두 분과 또 개장을 빨리 준비 들어가야 되니까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함정남 차장과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매크로 얘기는 무거우니까 그죠? 네. 네. 미국의 뭐 파월 의장의 얘기도 무거우니까 다 빼고. 네. 자, 코스피의 동시호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오늘 네. 분위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강보합권에서 좀 시작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미국장에서도 다소 이제 만회를 하면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일단은 오늘도 뭐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의 이제 출발이 1%에서 2%대 상승해서 좀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여전히 2차 전지 쪽에서의 움직임이 또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조금 열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일부 이제 기업들이 뭐 투자 주의도 들어가고 워낙 주가의 가격 상승력들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약간의 조금 수급 쏠림들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전장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뭐 나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LG전자 그룹주들도 주가의 움직임들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일단 시간에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뭐 관련돼서의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은근슬쩍 게임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중국발 관련된 이벤트로만 좀 같이 작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내일 또 뭐 연진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진? 네, 그 더글로리 2. 아, 죄송합니다. 네.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똑같네요. 네. 연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게임 콘텐츠 그리고 뭐 좀 금리가 또 많이 추가적으로 인상이 된다고 한다면 저비용으로 네. 많이 노릴 수 있는 게임 엔터 콘텐츠 이런 쪽에 또 가용 소비력이 주니까 또 단기적인 또 수급 쏠림이 조금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두 달 정도 지나게 됐을 때 뭐 특히나 게임주들 같은 또 신작들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네. 뭐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또 바닥권에서의 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약간 그런 출발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에서 첫 레벨 3 자율주행, 뭐 현대차의 제네시스 G90이죠. 다음 달 출시된다고 하니 뭐 그런 전장과 자율주행 이슈도 좀 아주 살아있고 네. 게임사들도 이제 또 신작을 출시하고 중국하고의 어떤 뭐 이런 컨텐츠 쪽은 좀 자유롭잖아요. 그죠? 아, 맞습니다. 규제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뭐 SM도 저렇게 강한 것 같긴 한데 자 코스닥은 동시효과 분위기가 좀 어떨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 얘기가 무겁고 네. 실제로 시장에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좋았던 게 아니라 2차 전지만 좋았던 것이었기 때문에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에코프로 BM이 여기서 이제 쇼스키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윗꼬리를, 긴 윗꼬리를 만드는 날, 그것을 만들어 버린다면 이제 모든 기대감이 공포로 바뀔 때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자금이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네. 지수가 한번 충격파를 맞을 수 있고 이것이 다른 도로 전이가 된다면 시장은 지켜낼 수 있고 온도가 이제 시장 내에서 2차 전지에서 뭐 매도를 한 자금이 다른 섹터로 가면은 시장은 그렇죠. 그렇게 충격이 없을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 완전히 나가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나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입금만 하실 줄 알지 출금은 하실 줄 모르겠네. 네. 뭐 다 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아닌가요? 네. 거기에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 셀트리온 3사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지금 친환경이 번갈아가면서 고개를 한 번씩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를 받아낼 수 있는 자금이 큰 섹터가 만만치 않아요. 반도체는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바이오와 이제 친환경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걸 흡수해낼 수 있겠구나. 에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시장은 안 깨지겠구나 했는데 어저께는 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좋았죠. 네. 그래서 또 소외됐었던 반도체가 오늘은 조금 나도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야 하면서 고개를 살짝 한번 들 수 있는데 요것이 온기가 확산될 때 앞으로의 관심은 어디 쪽으로 집중될 수 있을 것이냐, 어디를 타겟으로 잡을 것이냐가 좀 핵심의 관심에 이제 이것이 되지 않을까. 로봇도 사실 거의 안 빠져 있는 자리에서 있고 그렇죠. 뭐 지금 이런 섹터들이 워낙 많아서 단기 트레이딩할 것인지 바닥에서 매집을 할 것인지 이러한 나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지 시장 지수가 뭐 파월이 무슨 말해서 이런 의미를 부여할 시장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와중에도 에코프로 BM이 또 떠서 출발할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저께 미국 테슬라 에서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서 오늘 에코프로 BM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온기가 어디로 전해지는지 지금 탁 집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아요. 어저께 시간에서는 이제 태양광이 가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로봇 태양광이 어저께 시간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는데 또 떠서 출발하면 또 조금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단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시장은 계속적으로 ING로 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그 안에서 나의 선택이 무엇일 것이냐 여기에 좀 집중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패턴이 굉장히 빠르죠. 네, 뭐 너무 빨라요. 네. 항상 빨랐지만 네. 패턴이라는 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빨라서 자, 오늘도 빠른 시장은 천천히 대응하겠습니다. 계장 준비 들어가시죠.